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카푸는 꼽지 않고 하시면 좋겠습니다. 목소리가 박미씨 목소리가 조금 낮기 때문에 좀 낮다 싶으면은 저희들이 한 것처럼 카푸를 2에다가 혹은 1에다가 꽂아서 약간 올리셔도 괜찮겠습니다. 먼저 전체적으로 치는 방식은 위에 그려져 있는 것처럼 6, 3, 2, 3, 1, 3, 2, 3 기본적인 슬로우보그의 아르페지오가 되겠습니다. 첫 번째 줄 마지막에 멈추는 것 없이 계속 그냥 치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마지막에 B7이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숫자가 5, 3, 2, 3, 시라, 솔, 파샵, P라고 그러죠. 그게 그려져 있는데 B7에서 먼저 한마디를 치겠습니다. 5, 3, 2, 3, 1, 3, 2, 3 치고 그 다음에 5, 3, 2, 3을 치고 이거 치고 있는 상태에서 엄지가 5분줄을 그냥 퉁 치겠습니다. 5분줄을 퉁. 이게 C죠. 라를 쳐야 되는데 이 손을 전체를 다 뗍니다. 다 떼면서 5분줄을 치고 솔은 우리가 G7 잡았을 때 맨 위에 잡는 여기 솔 바로 옆에 파샵 이렇게 네 개가 되겠습니다. B7에서 C, 라, 솔, P 5, 3, 2, 3 C, 라, 솔, P 5, 3, 2, 3, 시, 라, 솔, 피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두 번째 줄 마지막에 보시면은 세 번째 줄 마지막이네요. 스트로크가 들어가겠는데 E 마이너스 먼저 두 박을 치겠습니다. 6, 3, 1, 2, 3을 치고 나서 자, 안, 잔, 자금 자, 안이 한 박이고 잔, 자금가 한 박이겠죠. 6, 3, 1, 2, 3 자, 안, 잔, 자금 이제 돈자부터 네 번째 줄부터 본격적으로 스트로크가 들어가는데 스트로크를 잘 보시면은 첫 번째 거는 잔잔잔자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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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게 가고 있죠. 가장 기본적인 16비트가 되겠습니다. 슬로보고 잔잔잔자그 잔잔잔자그 이 맨 앞에는 잔 대신 잔잔 대신에 잔을 칠 수도 있겠죠. 잔잔자그 잔잔잔 혹은 첫 박자를 나 그리치는 거죠. 첫 박자와 세 번째 박자를 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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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.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그려진 게 보면은 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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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은 같고 세 번째 박자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. 세 번째 박자를 자그, 자그를 치고 있는 거죠. 잔, 잔 대신에 자그, 자그를 친다는 거죠. 이거는 꼭 정해진 게 아닙니다.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상당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D를 잡고 친다면은 잔잔잔자그 자그자그 잔자그 잔잔잔자그 자그자그 잔잔잔자그 자그자그 잔자그 자그자그 잔자그 이렇게 친다는 거죠. 이게 종류가 몇 가지가 됩니다. 다음에 또 한번 소개를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걸 언제 치겠습니까? 두 번째 네 번째 마디가 나올 때마다 칠 수 있고요. 그냥 느낌에 따라서 가사가 좀 적을 때 그냥 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꼭 정해놓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. 저는 이제 보통 두 번째, 네 번째 마디에 그렇게 치고 있고 자그자그 대신에 뭐 자그자를 치셔도 괜찮고요. 뭐 자그끄자를 쳐도 괜찮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. 꼭 정해진 건 아니라는 거. 자, 쭉 내려갑니다.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. 밑에서 네 번째 줄 마지막에 D7이 있고 한 마디 더 연결되지요. 거기에서 잔잔잔잔 잔, 혹은 잔잔잔잔 잔, 잔 이렇게 치면서 스트로크를 끝을 내겠습니다. 자 밑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. 역시 이제 아르페지오로 들어갔죠. 아르페지오로 가다가 역시 그 중에 마지막에 B7에서 5, 3, 2, 3, 시라, 솔, 비 두 번 바뀌면 또 이렇게 가겠습니다. 자 이제 밑에서 지금 두 번째 줄을 하고 있는데 맨 밑에 줄로 내려가야 됩니다. 그 줄을 하고 바로 그냥 맨 밑에 줄로 내려가야 됩니다. 이게 간주입니다. 간주가 전주랑 똑같습니다. 단지 마지막에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 달성에 올라가기 위해서 스트로크로 바뀐다는 거죠. 오늘도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습니다. 네 번째 줄로 올라가겠습니다. 다시 이제 쭉 내려오는데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겠습니다. 밑에서 두 번째 줄 마지막에 보겠습니다. 마지막에
도돌이를 그려놨고 두 마디 앞에 딱 중간에도 반대되어 있는 도돌이 비스듬 밑에 도돌이가 있을 겁니다. 이 두 마디를 두 번 더 반복해야 됩니다. 두 번 더. 활자 굽고 있을 거예요 하고 나서 도돌이에서 한 번 하고 한 번 더 하고 그 마디를 이 마디로 다 채웁니다. 다 채우고 나서 A마이너 두 박자 B마이너 두 박자 E마이너는 끌고 이렇게 기본 반주를 해서 끝내겠습니다. 설명 다 했습니다.